오사 인진인데 경일주에 오래 돌아서 남편 일자리가 멀리서 일을 한다. 그 다음에 형제들끼리 돈 문제로 다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것을 맞출 수 있는 게 뭐냐? 여기 묘목이 왔을 때 이것과의 관계들을 보는 거예요. 묘목이 와서 사와 딱 오면은 2사분기에 여기는 뭐 남편이죠? 남편이 격각인 거예요, 격각. 격각은 뭐냐? 충에 준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서 일을 하게끔 된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대운이든지 세운이든지 보게 되려면 이 연습을 아주 많이 해야 돼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지지대 지지라는 타이틀을 갖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지가 자부터 해까지 있는데 여기서 자가 왔을 때, 인이 왔을 때 해서 12개가 갑니다. 아, 내가 지금 강의를 왜 듣고 무엇을 왜 듣고 강의 시간을 얼마나 걸리겠다라는 것을 잡으시면 돼요. 감각을. 아, 자수가 왔어요. 그럼 자수가 뚱 왔다 이렇게. 그러면 같은 글자는 무조건 형이 걸리겠다. 형이란 뭐냐? 깎고, 붙이고, 조이고, 즉 어떻게든지 까맞춰가지고 변화를 주는 게 형인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형이 걸린다. 그러면 여기 어떤 일이 이제 발생되느냐 한번 예를 볼게요. 자, 갑목이 있어요. 이렇게 딱 자수를 갖고 있어요. 얘가 그럼 뭘 갖고 있어요? 부동산을 갖고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있다면 부동산을 갖고 있어. 이 사람이 자수니까. 근데 이게 뭐 사회궁이죠? 그러면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 사람이 이제 짐으로 왔어. 자년에. 아, 이 부동산 팔리겠습니까? 이렇게 물는단 말이에요. 아, 안 팔립니다. 아마 부동산을 안 팔려가지고 이것을 조금 리모델링을 하거나 인테리어를 하거나 그렇게 변화를 줄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되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 우리 어머님이 요새 많이 아프신데, 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아, 작은 수술. 표시나지 않은 자손 수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됩니다. 이렇게 통변을 해주는 거예요. 형이 걸린다는 거 첫 번째 딱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헛자를 또 봐야 돼. 이것만 보면 안 돼. 자자가 보면 도충으로, 충으로 오화를 불러와. 오화를 불러와. 이런 경우 딱 하잖아. 오가 딱 불러와. 이게 뭐예요? 식재가 들어오죠? 아, 당신이 이렇게 부동산을 조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장사하기 용이하도록 동선이 편하게끔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두른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집 같은 거 수리하다 보면 뭐 측량하다 보면 뜻하지 않는 땅이 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두를 수 있다. 그래서 이 자아자를 만났을 때는 항상 요것도 걸리지만 요 오화가 생성되는 것을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나중에는요, 여러분 확장하게 되면, 뭐까지 되냐면, 이렇게 해서 술까지 불러와요. 예. 이런 거 이렇게 하면은 정말 그 뜻하지 않는 돈이나 이런 것들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래서 이런 것에 능통하면 귀신 같다고 해요, 진짜 나중에. 아까 사하고 미워하고 딱 했죠? 딱 하면 진도도 불러요. 이 남편 입장에서는 뭐예요? 여기가. 식상이죠? 식상이란 말이죠? 요 안에 뭐가 들었어요? 개수. 을목이 들었단 말이죠. 나중에 요거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지만 자가 자를 불렀다. 그럼 우화가 생성된다. 여기까지만 일단 이해하세요. 나중에 이제 요런 것까지는 하다 보면 다 숙달이 되는 거예요. 같은 글자는 무조건 형이다. 딱 번호 바꾸세요. 같은 글자 맞았다. 형이 걸리고 거기에 도충으로 글자가 불러온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 축을 맞았다. 우리가 자축합 토라고 배웠죠? 예. 토는 기본적으로 생겨요. 예. 어쨌든 생겨요. 그런데 이것은 수에 기반한 토예요. 즉, 무슨 말이냐? 부동산이 있어요. 그 사람이. 축이 여기 축이 있고, 자가 왔어. 그럼 이 사람이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돈을 부동산에 묶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것은 완전한 부동산이 아니고 아까 수에 기반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돈을 부동산에 묶은 거예요, 이것은. 왜? 이건 자축합 토지만 수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좌와 축은 수에 가깝다 생각하시면 돼요. 토라기보다는. 아, 이건 부동산, 돈을 부동산에 묶어버렸구나. 그렇지만 이 토의 기본 속성은 보존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나오는 부동산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잘 구분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왔다. 인이 왔다. 그러면 이게 바로 면 격각살인 거예요. 격각. 격각은 충에 준해서 보면 돼요. 대신 충은 뭐예요?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충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충은. 근데 격각은 그냥 현재 있는 상태에서 나한테 멀어져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격각은 어떻게 보냐면 자기 반대 궤도를 보면 돼요. 자, 인, 오, 술이다. 그럼 반대는 뭐예요? 신자지죠? 오케이.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야 돼요, 이게 자꾸. 이게 반대 그룹이거든? 얘에서 무조건, 얘는 충이죠? 얘는 격각인 거야. 그러니까 충의 반대 그룹 되는 거야. 얘는 또 얘가 충이죠? 격각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궤도가 아닌 경우를 격각이라고 하는데 격각은 충에서 준해 보지만 충과 다른 점은 뭐냐? 내가 언제 가져올 수 있는 거야. 충은 떠나서 끝나지만. 자, 이런 걸 이제 통변해서 어떻게 쓰냐? 병화일주가 있어. 야, 문서를 갖고 있어. 자년이 왔어. 이 친구가 물으러 오겠지. 아, 내가 돈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아, 문서가 갖고 있는데 좀 팔릴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팔리거나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지금 내 돈이 없었는데. 관이 왔죠? 관은 뭐예요? 은행이나. 관공서는 은행이겠죠? 아니면 자식도 되겠죠? 자식이 돼. 아, 당신은 팔리진 않고 이걸 와서 저당을 잡는 거야. 딱, 저당을 잡는 거지. 꽉 눌러버린 거지. 입목을 확 눌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충에 준한 거니까 가지는 않고 그냥 남아있는 거야. 그렇지만 거의 내 것은 아닌 상태. 이것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딱 잡어. 아니면 자식이 여기에다가 만약에 신금을 달고 왔다. 아니, 신금 아니, 경금을 달고, 경자로 왔다. 경자로 왔다. 이놈이 뭐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추진하는데 필요해서 이걸 아빠 문서를 재펴먹은 거야. 저당을 잡아놓은 거야. 격각이랑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내 것도, 완전 내 것이지만 완전히 내 것이 아닌 상태. 가장 하는 게 저당인 거예요, 저당.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된 사람들,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도 경자년이 왔었죠? 그때는 우리 선생님 경자년이 왔단 말이에요. 이럴 때 뭐 하려고 뭐 집을 고치든지 뭐 하려고 하다가 돈을 좀 뭐 나갔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일 없었어? 뭐 하기 위해서 또 아니면 자식 때문에. 식상이잖아. 자식 때문에 뭐 돈이 조금 나갈 일이 있었나? 아들 지급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있단 말이에요. 경자년에 이분은 이걸 돈으로 썼잖아. 재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나가는 거야. 근데 완벽하게 막 나간 게 아니라 이것 조금 하다 나가고 이것 조금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 뭐 자식의 문서잖아. 정확히 봤죠, 그죠? 명리학이 귀신 같은 거예요. 이게 그냥 볼 일이 아니라. 자, 저 선생님, 저 경인이야. 그럼 이 양반이 돈이 있단 말이요? 경자년이 왔어. 이걸 아까 격각시켰다고 했지? 돈이 나갔다던잖아요? 그럼 이거 뭐 때문에 나갔을까? 뚜껑 딱 보니까 자식의 문서 아니야. 이해 가야 안 가야 막. 단지 이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육친을 붙일 때 무엇인가, 대상이 무엇인가만 변화를 주는 것 뿐이지, 분명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